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그러니까 티셔츠 나왔다면서요. 우리 이거 작년부터 진짜 기획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저기서 풍물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풍물도 하세요? 아우 바빠. 저희 농학 수업 하러 왔어요. 농학 수업. 고창 와서 했으니까 2년? 자 오늘 파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 안 오셨으니까 장군 처음 배워봐요? 네. 아니 그래도 그 국악을 하셨으니까 맞아요. 많이 접해본. 네네 어릴 때 이제 조금은 배웠지만 이렇게 농악은 처음 배워봐요. 고창 농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고 배워서 좀 알리고 싶었어요. 지금 원래는 각 면마다 다 농악팀이 있었대요. 아, 저도 어렸을 때 농악이 그 계절에 따라서 농사질 갈 때 여기 깃발 새우 가지고 저 꽹가를 치면 막 있는 그 기억나요.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신났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 농악이 주는 이 공동체의 힘이 정말 대단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두레 때부터 해가지고 연관되셨대. 네 맞아요. 그죠? 지금 원래는 각 면마다 다 농악팀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내려왔을 때는 코로나 시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업도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지 않았어요. 작년에 이렇게 성종면에서 농악을 하신 분들 께 연락을 드렸고 이렇게 좀 삼삼오오 모여서 수업이 좀 진행됐고 아직은 솔직히 농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실은 진짜로. 네. 지금은 재밌어요. 여러 사람들 오고 친목관계가 돈도 오고 또 여러 가지로 사회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래 바빠가지고 잘 못 나오셨었는데 잘 합니다. 네. 더 많이 배워야겠죠. 있어요. 한번 배워보세요. 네. 등산에도 있을 거예요. 돌아다녔을 때 배웠던 게 기억나요. 근데 들판에서 저렇게 쭉 줄 져서 가면 동네 애들이 뒤에 따라오고 이게 정말 장관이에요. 또 신났었습니다. 아 근데 팀이 얼추 나온다. 뭔가 이게 전문가 코스가 나오는데요. 본인이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가락도 좀 알고 즐기고 또 자주 나오고 익혀지고 그래야 좀 빠지고 또 재밌어지지 남들은 제가 거기 가서 막 새벽 2, 3시까지 있어도 바쁘게 거기 왜 가 있어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제 취미생활이잖아요. 집중하게 되니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죠. 저한테 다들 한량이라고 하는데 제가 물질적인 거나 이런 금전적인 거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 그걸 좀 그런 욕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 좀 많이 따라갔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잃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돈 되는 일은 아니고 정말 정말 제 인생을 즐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네. 근데 고창 읍성이 전 저녁에 그 느낌은 처음 봐가지고 저도 처음 봤어요. 저녁에 정말 예뻐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밤에도 올라갈 수가 있구나. 아, 밤에 10시까지는 오픈돼 있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야경까지도 볼 수 있었고 위치 자체가 좋네요. 카페가. 네네. 바로 뒤면 저도 다들 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주차장까지 그러니까, 생겨서 그러니까. 네. 야, 우리 팔방마녀님 그동안 우리가 그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마녀님들은 많이 봤지만 아, 이 정도로 극한의 어떤 확확 바뀌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은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내려와서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려와서 보니까 제 재능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사실 그 이제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야, 시골에 가면 지역에 가면 뭘 할 수 있는데 대체 뭘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런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 것들. 아니다라는 거. 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내려왔어요. 우선은 원래 또, 성격이 그러세요? 성격도 그렇지만 우선 사전에 준비도 좀 많이 했고요. 많이 알아봤고요. 또 우선 뭔데 못하겠냐. 네네. 자신감이 있어요. 아니, 옛날에 네. 판소리 배울 때 그 노력까지 열정을 하면 뭐 못할 게 또 뭐 있어요 사실. 맞아요. 제가 아닌 다른 어떤 분들이 내려와도 네.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요즘 일자리 창출 어느 네. 지역이든 다 있잖아요. 네. 또 그에 맞춰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맞아요. 있다고 봐요. 그 농촌에서는 뭐 해? 할 게 없잖아라고 예, 농사만 지을 줄 아는 분들 되게 많은데 생각만 해. 이 교육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뭐 문화 생활을 못 한다. 이거 큰 공연을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이런 문화 생활 즐길 수 있는 것도 되게 농학도 마찬가지고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이런 거 자격증 과정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자격증 과정이 네. 우선은 다 무료예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무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농학도 그렇고 도자기도 그렇고 원래부터 취미생활로 좀 서울에서도 배우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좀 많은 돈이 그렇죠. 좀 투자돼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무료로 배웠어요. 고창에서 내려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구나. 네. 또 이게 다 지원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고창 농학은 어렸을 때 고창에 살았을 때는 몰랐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95년도에 올라갈 때 네. 옆에 저 같이 국악을 배울 때 옆에서 할아버지들 막 농악하셨어요. 상세도 있고. 네, 상세도 있고 그분들 막 매일 꽃가 만드시고 같이 한 공간 안에서 같이 배우고 같이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고창 농악을 발전시키고 전승해 가시고 문화재가 되신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옆에서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실 때는 문화재가 됐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멋있다. 이렇게 고창 농악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렇게 전승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에 90년도 초반에 이렇게 계속 연구하시고 전승하시고 하시면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고창 농악이 네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도 되고 하시면서 고창 농악이 자리 잡게 되었죠. 그분들한테 많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존하고 계셔서 네네. 딱 가서 진짜 그러기서 배우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고마운 분들이구나. 네네. 어릴 때 그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는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모여서 막 곡괄 만들고 깽가리 치고 이러니까 저 어르신들이 왜 저거 듣기 좋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국악을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 과정을 받고 있을 때 막 전주 대사습에서 이 어르신들이 상을 타시고 이게 문화재로 등록되고 말했을 때 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까지 나도 배워야겠다. 내가 왜 이걸 그때 안 배웠을까. 근데 지내놓고 보면은 옛날에 시골에 살던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활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문화재예요 사실. 맞아요. 맞아, 이걸 다 무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소중한 우리 것들이었는데. 맞아요. 솔직히 우리 문화유산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네네.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걱정도 해봐요. 항상 우리 이문식 수지께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돈은 어떻게 벌어요? 라고 이렇게 왜냐면 의용소방대원도 소정의 활동비만 받으시고 카페도 보니까 계속 있지도 않은 친구 같기도 하고 네. 농악을 하면서 돈 벌 수는 없잖아요 또 우선은 저의 메인 직장은 다문화. 네, 작년에는 이제 다문화 건강가족지원센터였지만 지금은 가족지원센터고요. 또 저 일 외에도 국악 관련된 수업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생활적인 측면은 그쪽에서 네네. 다 네.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제 나오는 수익이 있고요. 많진 네. 않지만 또 농악을 배움으로써 또 나중에 추후에 이제 농악이나 네. 뭐 이런 관련된 일을 또 업으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취미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그게 하나의 제 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취미 생활 겸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만마녀님 이렇게 열심히 또 본인만의 또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마지막. 우선은 지금은 딱히 하고 싶은 일은 없고요. 지금 생활에 저는 만족해요. 지금 솔직히 제일 행복하거든요. 우선 다문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행복하고 또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선생님인 것도 만족스럽고 또 지금 가게에서 또 사람들 여행 오시는 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은 큰 욕심 없고 지금 고창에서 지내면서 지금 있는 지금 현재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누리고 있는 게 가장 큰 욕심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거 계시잖아요.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든가요? 그렇죠. 아, 지금 네 지금 현재는 저는 지금이 거죠. 제일 좋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진짜 현재를 만족하면서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팔방마녀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본인 스스로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팔방마녀이지만 그만큼 여러 군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같이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팔방마녀님 앞으로도 뭐 11방, 어? 20방, 예. 그리고 100방 마녀님으로 더 성장하길 바라면서 박수로 우리가 응원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